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잘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복습 잠깐 하자면요. 우량한 주식을 하락하는 추세, 이제 상승으로 돌려내는 상승 추세 초입에 매수하라가 첫 번째 시간의 여점이었죠.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첫 번째 상승 추세 초입에 매수하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시점에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금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승 추세 초입에 잡지 못했다면 이번 시간에 방송할 내용 그렇습니다. 눌림목을 노려라. 자, 눌림목에서 매수인데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면 상승하다가 21인근까지 눌려주는 여기 부위가 눌림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도 보면 큰 상승 중에 60일인근까지 조금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여기도 일종의 눌림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전 방송에서 삼성전자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최근에 참 흉흉했는데요. 4연속 하한가 종목도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최근에 SK그룹과 함께 미국의 배터리 공장 짓겠다 합작사 그런 이슈 나오면서 강하게 랠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요 여기가 상승 추세 하락하던 추세 완전 다 돌려낸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만약에 잡지 못했다면 눌려주고 다시 재상승하는 여기가 눌림목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상승 나왔고요. 자, 며칠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조정 받았는데요. 여기는 20일의 눌림목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눌림목이라는 표현은 여기 부위가 비교적 눌림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받은 부분 여기 구간도 눌림목 구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현대차. 자, 그리고 농심도 보시면요 전형적으로 갔다가 눌려줬다가 갔다가 눌려줬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눌림목에서 좀 처진 듯 하다가 다시 반등 다시 좀 처지면서 여기 박스권을 형성하다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이 확실하게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올라가고 조정받는 20일에 그죠? 올라가고 조정받는 20일에서는 항상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60일까지 좀 쳐졌다가 재반등하는 구간. 그러면 하락하는 추세 상승 중에 하락 추세 전환되는 여기 시점도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고요. 이란 포인트도 눌림목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그죠? 반등하다가 좀 눌려주다가 가는 이런 부분도 눌림목. 이런 부분도 다 눌림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 현대 일렉트릭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 자, 큰 상승을 잘 가져오지 못하다가 자, 여기부터 이제 강하게 랠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일인근까지 좀 밀렸다가도 다시 반등. 자, 항상 지지권에서 눌림목을 주면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또 강한 상승 이후에 자, 이 종목은 60일인근 가면 조정을 좀 받더라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단기 조정 단기 조정 마치고 다시 재반등하는 이런 구간도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상승 구간 중에 단기 조정을 하락하던 단기 조정을 마치고 돌려내는 여기 포인트가 어저께 공부했던 첫 번째 추세 초입이고요. 자, 여기도 보면
눌림목이라 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눌림목 구간 인근에서 다시 반등해주는, 자, 이것도 조정 마치고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포인트도 할수 있겠죠. 눌림목 구간이라 봐도 되고요. 큰 의미로. 자, 그렇게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 이 부분 포인트를 잘 잡았다면 현대 일렉트릭도 상당히 양호하게 매매 잘 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도 전형적으로 눌림목 구간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자, 눌림목. 눌림목. 그리고 상승 이후에 또 눌림목. 상승 이후에 자, 여기서도 눌림목 있죠, 짧게. 자, 여긴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자, 이런 포인트들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는 상승 초입과 눌림목 구간을 노려라. 그 포인트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다 성공을 했느냐? 눌림목 구간이라고 들어갔는데 실패했던 구간 나오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어떻게 다 성공하겠습니까? 그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여기 보면요 상승 추세를 다 돌려냈죠. 상승 초입인데 여기에서 접근 못했다면 눌림목 구간이라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무너지면요 5% 손절 내지는 전저점 무너지는 것이 보이니까요 손절을 했어야 되겠죠. 자, 손절 한번 하면 끝이냐? 그거 아니죠. 그죠? 다시 이렇게 추세 돌려내고 자, 하루 이틀 가볍게 눌려주죠. 여기가 또 눌림목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 들어갔는데 손절을 좀 했다 쳐요, 이만큼. 여기서 다시 포인트 나왔을 때, 다시 차익 실현하면서, 그죠? 수익을 또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절을 뭐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에 이제 눌림목 매수 구간. 이번에는 확실하게 랠리하죠. 그리고 매도는, 또몇회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이 20일이 깨지지 않으니까 계속 홀딩 가능하겠고, 만약에 아직도 못 샀던 분이라면 이 20일 눌림목 구간에 매수했다면 또 여기 N자 목표치 정도만큼의 상승 가져오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최근에는요, 추세 다시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 답게는 20일 돌파하면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왔다 갔다 조금 숨 고르기. 양상 조금 상승하면 또 조정, 조금 상승하면 조정. 그러나 트렌드 유지하면서 2차전지가 랠리 했던 구간이니까요. 같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상승했던 부분입니다. 자, 큰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죠? 자, 여기 60일인 건 가니까 또 한번 수도 봤죠, 그죠?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반등해서 추가로 이틀 연속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설명해 드렸고요. 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요. 어떤 시간에 눌림목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 전환 됐죠. 못 샀어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그럼 눌려주면 여기서 사고 싶은데 시장 상황도 좀 그렇고 양봉이 크게 시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최근 시장 상황이 또안 좋으니까요. 시장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러프하게 16만 8천, 17만 원권 정도로 다시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 보이면 양봉을 시현하는 것을 보이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좀더 기다렸다가 그죠? 이평선 다 올라타면서 양봉 시현되는 17만 원 인근에서 양봉 시현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첫 번째 목표치 18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요. 여기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의 폭이 상승폭이 3만원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반등할 때 3만원권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 보면요.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아직까지 다 이렇게 하락을 마쳤다 볼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대략 지금 16만원, 그리고 여기 10,
6만 원, 60일 인근이니까 16만 원권에서 조정을 마치고 반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만 원 더하게 되면 19만 원의 목표치를 노리고 내가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볼수 있겠다. 그 이전에 여기 전고점인 18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자, 언제 매수한다? 자, 이렇게 이평선 다 밑에 깔아두고 돌파하는 17만 원 인근에서 매수에 한번 가담해 볼수 있겠다. 눌림목 구간이 지금 곧 나올 그런 상황이니까요. 한번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강한 상승 이후에 60일 인근까지 조정받았죠. 자, 양봉섬에 뭐다? 여기도 눌림목 구간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자, 20일에서 멈췄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20일 인근에서 양봉의 조짐이 안 보이니까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60일 인근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자, 마찬가지 코스닥도 급등 이후에 60일까지 조정 이후에 60일에서 딱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서죠. 오늘이 눌림목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자, 비단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 먼저 종목보다 시장에서 이렇게 눌림목 넣을 때를 더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서 괜찮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 타이밍 놓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눌림목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